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아유. 지역 화폐 학교 이렇게 수강하신 거죠? 예,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마포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소개 아까 해주셨는데,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2년 6개월 전에 총회하는 모습입니다. 예,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저희 단체 이름이에요, 사실은. 예.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 그 모아라는 뜻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주제입니다. 모아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힘 모으는 모아, 돈 모을 때그 모아입니다. 마음 모을 때 모아. 예전에 일요일 밤에 주병진이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 안 웃으시네요. 그 모아 맞습니다. 그 모아. 예. 그 모아 맞고요. 저희가 이제 2년 6개월 전에 저희 단체 이름을 정하는데 공동체 경제라는 단체인데요. 저희는 그 단체 이름을 정하는데 원래는 이 단체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자들의 투표로 이름을 정하는데 이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아 너무 좀 이상하다, 좀 모아라는 게 너무 쉽고 평이해가지고 싫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쓰면 쓸수록 너무나 좀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이름 첫 번째 이름 그 뜻의 모아고요. 두 번째 저희 단체 이름은 모어의 의미도 좀 담고 있어요. 모아 영어로 하면 모어죠. 모아가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이런 뜻이죠. 경제 단체인데 저희는 약간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경제하면 어떤 생각 그 먼저 드십니까? 효율, 그죠? 돈을 조금 더 번다 뭐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 말고 우리 삶, 우리 행복을 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죠? 아니 경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행복이 더 플러스 될수 있어. 저희 마포에 있는 이제 저희 단체 사람들은 그게 약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1시간 뒤에 아 경제 지역 화폐 아 이걸로 뭔가 지역에서 주고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내 삶이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를 상상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갖다 붙인 거예요. MORE 영어를 이제 갖다 붙여서 억지로 그 만든 건데 마포 오거나이제이션 포 리클레이밍 이코노미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를 탈환하는 마포의 단체라는 뜻을 합니다. 경제를 탈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를 약간 뺏겼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2년 6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마포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라는 제가 지금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로 만든 건데 아, 지금 경제는 뺏긴 경제다. 원래 주인은 우리였는데 시민, 일반 사람들이 경제의 주인이었는데 뺏겼다라는 거를 저희가 막 얘기하면서 경제를 탈환하자라고 선언한 거죠. 원래 경제라는 말의 어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경제라는 말? 예, 경제라는 말이요. 살림살이, 가정의 살림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노미스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근데 그게 뭐냐면 가정의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가정 살림살이는 여러분 아주 작잖아요. 서로 먹고 사는 거. 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우리 수입이 100만 원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떻게 뭘 줄이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함께 먹고 사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원래 경제의 어원이에요. 근데 지금 위키피디아나 경제 하면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그 효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율 포커스 중심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게 경제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마포에 있는 저희 사람들은 그래서 돈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가정의 살림살이, 서로 먹고 사는 그런 경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자 이런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제가 좀 들어볼게요. 경제는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저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 경제죠? 시장 경제죠. 자본주의 경제.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국가가 하는 일이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돌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또 오늘은 돌봄 얘기하면서 의료 정책도 발표를 국무회의에서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시장 경제 속에서 경제는 이루어지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경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전기, 수도, 가스, 뭐 항공, 뭐 이런 거죠. 시장 경제에 맡겨놔서는 공공성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하는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마포에서 2년 전에 지금 만든 게 뭡니까? 경제를 탈환하자고 한 거잖아요. 저는 저희는 그거를 공동체 경제라고 부르는데 10년 전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나왔죠. 사회적 경제.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역화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역화폐 시흥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사례도 조사하셨을 텐데 왜그 지역화폐 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경제 하려고 하는지. 시장 경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 경제 괜찮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다른 경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용카드. 신용카드 쓰고 뭐 이러면은 행복할 텐데 왜 지역화폐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저는 신용카드 안 쓰거든요. 예, 모아 하면서 여기 이제 모아를 제가 이제 한 달에 30만 모아 이렇게 약정해서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내고 저는 맨날 이거 써요. 예. 근데 왜 저는 윤성일은 신용카드 시장 경제 안 하고 이걸 만들어 쓰는가? 뭐 이런 거죠. 시장 경제 편하죠. 시장 경제는요, 시장 경제가 가지는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경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렇죠. 시장, 내가 쓴 소비가 외부로 밖에서, 벌써 이렇게 지역학 공부를 하신 분의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화폐 공부하니까 지역화폐를 쓰면은 지역 상가로 가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장 경제는 일단 편해요. 영국에서 만든 차, 티, 이런 거요. 그 예를 들면은 그거를 누가 재배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시장 경제에서는 돈만 있으면 영국에서 쭉 우리나라까지 날라와갖고 시장 경제에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장 경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무역을 통해서 돈만 있으면은 아프리카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이런 거다할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경제 지역화폐 하려고 합니까? 돈이 외부로 유출되니까? 그거 말고 배제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편하기도 하고 물건도 살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장땡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죠. 여러분들 뭐 그냥 저희가 공동체 경제 2년 6개월 전에 하다가 이런 거 했어요. 지심도 짝이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지심도 짝이 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까? 지심도 짝이 있습니까? 없죠. 돈이 있어야 스펙이 좋아야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는 결혼도 상품화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한번 봅시다. 삼성 일자리 5천 대 1,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에 뽑히지 않은 499명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한 명만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 살림살이. 예전에 살림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능력이 딸리더라도 다른 일 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지심도 짝이 있다. 경제. 한마디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장 경제는 소외와 배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제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까 그 지역 경제 외부로 유출된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배제되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라든가 예를 들면 유통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소비한 거 누구 주머니로 갑니까? 이마트 사장 주머니로. 홈플러스 사장 주머니로 갑니다. 마포에서 지역화폐 쓰면은 누구 주머니로 갑니까? 180개의 공동체 가게가 있는데 지역화폐 받는 가게가 있는데 180개의
가게의 사장님한테 가겠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소비합니까?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홈플러스랑 이마트 같은 데 안 가겠죠. 이걸 써야 되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이걸 안 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니까. 어찌됐든 지역화폐 이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배제와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우리 생활, 우리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합시다. 뭐 일자리 잠깐만 얘기 들어볼까요? 요즘에 제가 아는 잘 아는 경제학자분이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연구소 예를 들면 이제 공고 내잖아요. 10년 전, 20년만 해도 어떤 말이 혹시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만년 과장. 아니 뭐냐면 뭐 응답하라 1988 때 뭐 이런 거 보면 요즘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는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성동일이 50대 아저씨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한일은행 다녀요. 제가 이때 은행 얘기도 잠깐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옆에 있는 이일호한테 얘기하면서 은행 좀 계좌 그 해 그러면서 이자율이 얼마? 연 이자율이 15%예요. 성동일이 일자리 50대인데 과장인데 정리해고 당하죠. 근데 80년대 90년대는 만년 과장 일자리가 보장되는 시기예요. 어찌됐든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이런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 있고 이렇게 돼도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정말 못 구해요. 그래서 그 연구소 제가 얘기를 왜 했냐면 연구소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데 해외에 박사학위 딴 사람들 뭐 대학원 다닌 사람들이 막 응시를 하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뭡니까? 제가 그냥 단언컨대 시장 경제는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시장 경제는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스펙만을 쌓으려고 해요. 스펙.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자기 꿈을 잃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의 문제입니다. 제가 비율만 잠깐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편하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90%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90%예요. 90%가 시장경제. 공공경제는 우리나라 조사에 봤더니 9%. 공동체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1%입니다. 1%. 우리가 그 지역화폐 뭐 이런 거 1% 아무리 해봤자 1%입니다. 1%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근데 소위 유럽 같은데 OECD 국가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장 경제 70%, 공공 경제 20%, 공동체 경제, 사회적 경제 10% 이 정도 됩니다. 뭐 스페인 본드라곤 협동조합의 도시, 캐나다 퀘벡 같은 곳 협동조합의 도시 뭐 이렇게 유명한 데 있죠. 이탈리아 볼로냐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비율이 높겠지만 그 나라 또한 이 새로운 대안경제 이런 비율이 20% 정도,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공동체 경제로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신용카드 안 쓰고 상업은행 안 가고 홈플러스 이마트 안 가고 소외와 배제의 문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화폐 공부하는 거죠. 저는 이 비율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과후 돌봄을 23만 명을 하는 거를 50몇만 명 받게끔 이렇게 늘리겠다. 국가 공교육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뭐 교육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의료도 공공의 영역을 늘려야 된다. 근데 우리 시민 진영 지역에서는 이 영역을 어떻게 늘릴 건가를 아주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좀 그 우리 공동체 경제 지역 화폐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경제에 대한 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화된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정된 틀을 깨야 된다. 지역 화폐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돈을 우리가 찍을 수 있어 이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신용카드 말고 한국에 있는 돈원 말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은 잘안 하셨겠지만 이제 아 지역화폐 우리가 한국 은행장이 되어서 돈 한번 찍어보자. 마포에서는요 마포구청장 허가 없이 우리가 그냥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발행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요. 약간 1% 영역도 안 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발행할 수 있어요. 단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경제는 고정화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간직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몇 년도 그림이냐면 1983년도 그림이에요. 엄청난 오래된 거죠. 여성들이 제 이제 공동체 경제의 이론을 사실은 여성학자이고 지리학자인 캐서린 깁슨이라고 하는 호주 여성학자가 많이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이 포스터를 좀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뭡니까? 여기 여성들 그 83년도에 여성주의하는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경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노동들이 있죠. 옷을 다리고 아이를 돌보고 가정일을 하고.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러 공장으로 가잖아요. 이 여성들의 노동이 있어야 경제가 굴러간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는 이 가정, 도메스틱 레이버, 가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성들의 이 노동은 카운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노동으로 1983년도에는 인정받질 않아요.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여성들이 가사노동하는 게 카운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돌봄은 카운팅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돌보고 어린이집 보내고 되잖아요. 10년 전에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합니까? 무상 보육 정책 하잖아요. 양육수당 주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뭐가 됩니까? 아동수당 주잖아요. 5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시나요? 어찌됐든 경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돌봄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카운팅이 되는 거죠. 가사노동도 이제 여성들이라든가 우리처럼 경제를 바꿔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카운팅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거. 경제는 변화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려볼 거.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조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모아 돈을 보면요. 이게 마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만 원짜리예요. 만 모아. 진짜 돈 같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같죠? 이름은 공동체 가게 이용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루는 이름이 뭐예요? 앞에 이름이 있나요? 시흥 화폐 시루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는 마포 공동체 가게 이용권이에요. 상품이 아니고요. 백화점 상품권 알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품권이에요. 시 자본주의 커스텀 뭐 이게 이제 지금 시장 경제 원리인데 저희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동을 이용하는 이용권이에요. 공동체 가게의 이용권. 근데 여기 저희 돈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거를 다 붙여놨어요. 이거. 이 돈에 발행한 취지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뭔데.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동체 경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소외와 배제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 막스 사회주의 뭐 이게 아니라 막스가 자본주의를 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딱 분석을 한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오고 대학에서 다 얘기합니다. 시장 경제 원리예요. 이 원리에 반영이 되어야만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상품을 만들어요. 뭡니까? 시장 경제는요 모든 거를 상품을 만듭니다. 이건 뭡니까? 머니입니다. 머니. 머니가 상품을 만들어서 머니 플러스가 되는 게 시장 경제 원리예요. 아닌가요? 상품에서 M 마이너스가 되면, 머니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에서 물건을 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든 기준이 기업 윤리에서 우리는 공공적이고 좋고 뭐다 얘기하지만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시장 경제 원리예요. 맞죠?
심지어 예전에는 보이는 물건만 C로 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아까 제가 이용권 이용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문화. 예를 들면 상조 문화. 예를 들면 20년 전, 30년만 해도 상조회사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 7, 8년 전부터 상조회사가 생겼죠.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했던 장례 문화가 상품화된 거예요. 커스텀. 결혼도 상품화됐고. 지심도 짝이 있긴 무슨 짝이 있습니까? 아니죠. 스펙에 따라서 결혼 문화도 커스텀이 된 거죠. 모든 게 상품화됩니다. N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모두 아웃입니다. 그렇죠? 시장 경제.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경제. 공공경제 아까 얘기했던 9%는 돈보다 안전, 평등, 운영.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공공경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1%도 안 되는 공동체 경제는 이겁니다. 뭡니까? 이 H는 저희는 휴먼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썼어요. 휴먼. M은 머니입니다. 머니. 저희가 공동체 경제,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갑자기 180도 전복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해야 된다. M은 우리의 거래, 시장, 머니죠. 근데 마포에서는 어떤 머니를 만들었습니까? 시흥에서는 시루를 만들었고 마포에서는 이 모아라는 지역 화폐를 만든 겁니다. 저희는 새로운 돈 머니를 통해서 H를 H 플러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 플러스가 뭡니까? 돈이 플러스 되는 건 알겠죠. 돈이 돈 버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조선 해양업이 사양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법정 관리 들어가거나 돈을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죠. 어찌됐든 공공에서 이제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N 플러스 안 되면은 해양업 상품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정 관리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기준이라면 H 플러스 공동체 경제 기준은 이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 플러스는요, 사람이 플러스 되는 거, 행복이 피어나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모아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얘기했죠. 사람이 플러스 되는 건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저는 중학교 때요, 기자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자가 아니고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경제에 편입되고 일자리를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30대가 40대가 되면서요. 자신의 잠재력이 플러스되는 삶을 사람들은 거의 줄어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평준화가 됩니다. 저희 모아에서 고민하는 거. 지역화폐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는 자기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잠재력이 피어나는 거. 되게 말 같지도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끔 하는 도구. 이것이 H 플러스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만든 철학은 아까 얘기했던 지역화폐 좌우로 H 플러스가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의존성, 노동을 재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H 플러스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철학적인 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간 조금 재밌는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저희 모아 사례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H 플러스 얘기해서. 여러분 김제동 좋아하세요? 저는 김제동 되게 좋아하고 여기 하면 몇 가지 그 예를 적용 많이 드는데 김제동 혹시 버섯 이야기 아세요? 버섯 이야기? 김제 버섯 이야기 모르세요? 김제동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버섯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와닿아서 이 H 플러스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버섯 이야기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보면은 자녀 초등학생이면은 산행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제동이 이제 그 얘기예요. 산에 이제 어떤 아빠가 자녀하고 초등학생 자녀랑 이제 산에 갔는데 산에서 이제 버섯을 본 거예요. 버섯을 이제 처음 본 애가 이제 버섯을 물어보죠. 근데 버섯이 일반 버섯이 아니고 산에 가니까 독버섯도 있겠죠. 그래서 아빠 저게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 버섯을 보고
아, 저건 철수, 예를 들면 철수야, 저거는 버섯인데 독버섯이야. 저 버섯은 나쁜 버섯이야. 저 버섯은 먹으면 죽어. 저 버섯은 안 좋은 버섯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버섯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버섯이, 어? 나는 남을 죽일 수 있는 나쁜 버섯이구나. 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구나. 뭐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독버섯의 친구가 딱 있었던. 그딱 기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야, 너는 나쁜 버섯도 아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버섯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내 친구야, 그랬대요. 뭐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되게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스펙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섯 독버섯이 나쁜 버섯입니까? 나쁜 버섯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남을 죽이고 나쁜 버섯이라고 하는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되게 친구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그래서 김제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제동 자기 보고 키가 작다, 눈이 작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도대체 눈이 작은 거는 몇 미리를 얘기하는 거냐? 키가 작은 거는 뭐몇 센치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잘생기고 키가 작고 뭐 이런 것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기준.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좋은 노동이 있습니까? 나쁜 노동이 있습니까? 이 시장, 제가 노동 재해석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 MC, M 플러스, 돈 플러스 되는 사회에서 좋은 노동은 뭡니까? 먹히는 노동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짜 붙은 노동들,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노동이 좋은 노동이고 연봉이 높은 노동이 뭐 그런 노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 1년 전이었나요? 학교 급식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파업을 했어요. 휴지 뭐좀쉴 데도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잘리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국회의원이 아줌마들이 말이야, 어디서 이제 그 급식이라고 파업을 한다, 아줌마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급식 노동자한테 이렇게 사과했죠. 이현주 국회의원인데, 이현주 국회의원은 검사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말이 나온 거죠. 아, 저기서 학교 급식 하는 노동자들의 아주머니 노동은 하찮은 거야. 그런 뭐 이건 제 해석인데, 뭔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찮은 노동, 아주머니 노동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맞죠? 우리는 서로의 노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앞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되겠죠. 지저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저기서 할수 있습니까? 학교 급식에서 밥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동이 그 말하는 대로 해서, 김제동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포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그 버스킹 연설하는 것처럼. 김제동이 유럽에 갔는데 어떤 한 건물에 갔대요. 건물. 근데 그 건물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건물 시흥 이 시청도 되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좀 좋은 건물 같은데 그 건물에는 보통 그 뭐냐면 이제 건물 끝나고 나면 준공하면 그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지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학생회장 잠깐 소개 받았었는데 연세대학교가 대우에서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상경대학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희 상대 건물에는 김우중 기념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김우중 기념관을 없애버리겠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는 저희 학생운동하면서 되게 창피하고. IMF 그때 이제 그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재벌 총수의 어떤 그런 걸로 그 학교의 대학의 어떤 이념이 표시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 유럽의 건물은 특이하게도 건물에 김제동이 이제 보고 나서 조금 그 생각이 인상에 남았나 봐요. 그 건물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을 예를 들면은 지었던 투자한 건물주 이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0, 40명의 이름이 적혔겠죠. 일했던 사람들, 벽돌을 나르고 건물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착착착착착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그 나라는. 그 일하는 사람의 노동을 뭐 실제로 변호사나 의사처럼 연봉이 또 건설 노동자나 설계 노동자들이 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설계하고 일하는 사람이 허투루 공사를 할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겠구나.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그런 문화를 한국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저거는 제가 공동체 경제하면서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김재동이 너무 멋졌어요. 우리가 지역화폐 만드는 것도 외부 유출을 막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일자리 만들고 제대로 우리가 일하는 게 평가받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노동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경제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 공부도 하고 대안경제라는 이야기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불편하지만 신용카드 안 쓰고 지역화폐 사서 쓰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협동조합 같은 거 주식회사는 편하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경영하고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것도 고민하고 사회적 기업도 고민하고 이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만 좀 보고 마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호주 캐서린 깁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호주 사람이잖아요. 호주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호주의 어떤 이 사람은요, 장애인인데 초등학교 자녀를 두는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삶의 저울을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 하나는 삶을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 사람은 조세프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양팔로 딱 해서 돈을 버는 시간과 좋은 삶을 위한 시간이 똑같네요. 괜찮네요. 여가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역화폐 만드는 게이 좋은 삶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 줄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위한 시간과 그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어떻습니까? 다들 다르겠죠? 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되게 자기가 좋은 삶과 돈을 버는 게 똑같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우리의 사람은요, 이 좋은 삶을 위한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시간 더 늘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행복 지수를 한번 봤어요. 물질, 직업, 사회, 공동체, 육체적 행복 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 다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의 24시간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가사노동을 이 장애인 조세프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집에서 일을 해요. 학교 자원봉사도 마을의 텃밭도 가꾸면서 3시간 이상 해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하는데? 일은 플레이 활동을 하네요. 플레이는 장애인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게 아까 조세프가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네요. 사회적 기업에서. 그리고 오락을 해요. 낚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자전거도 타고 해서 한 3시간 정도 오락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조세프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행복 지수는 되게 높아요. 물질적 행복만 중. 그리고 직업, 사회, 공동체, 육체적 행복은 다 상중하에서 상이네요.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좋은 삶을 위한 우리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역화폐도 그런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급진적이지만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얘기, 뭐그 제가 이제 연봉, 좋은 직업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기본소득, 제가 이제 아까 호주의 조세프의 삶을 더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복지를 책임져 주고 지역 내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공동체의 관계,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다른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경제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조세프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거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A right to full share, 정당한 몫이라고 캐서린 깁스는 얘기해요. 기본소득은 조세프에게 4시간 정도 일하고 해서 주어지는 거. 이것은 되게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라고 하는 것이 빙산에 많이 이제 비유를 저도 하고 캐서린 깁스도 하는데 빙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빙산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빙산의 전체는 뭡니까? 수면 밑에 갈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역화폐로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겨진 노동, 죽어있는 노동, 우리가 거래하지 않는 노동들이 있는데 지역화폐는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경제에서 얘기했던 거 눈에 보이는 빙산 위에 있는 웨이지 레이버, 임금 노동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원활동이라든가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아까 제가 경제 어원이 가정의 살림살이라고 얘기했듯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소비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살림살이의 영역,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소비하고 생산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생산, 소비.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역화폐는 어떤 도구입니까? 소비의 도구예요. 소비의 도구. 돈을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은연중 이렇게 주입되어 왔습니까? 소비는 세팅되어지고 소비는 효율성을 찾아서 하는 거고 소비는 소비하는 인간은 약간 낭비하는 인간. 생산은 괜찮고 일자리를 만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아주 많아요. 소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거나 소비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잠식이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신용카드 없는 신용카드가 우리 한국에서 언제 처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1978년인가 그래 70년대. 꽤 오래됐죠. 어찌됐든 오래됐지만 신용카드 없는 세상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포인트 하려고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하고 기업하고 마케팅하고 유통 판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만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카드 가면은 시네마 가서 할인되려면 10% 하려면 어떤 카드 쓰고 그죠? 이런 베니건스 뭐 TGI 다 그러면 카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 슈퍼가 다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 포인트하고 대기업이 잠식하고 이런 그 이 기업의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비망입니다. 소비망, 결제망. 그래서 그 소비망과 결제망과 이것들을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만들어서. 자 이제 마포 얘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15분, 20분 동안 하겠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희 마포에서 소외와 배제 문제 극복하자. 행복해지자.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잡히죠? 마포에서는
네 가지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가지를.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필요한 거 직접 생산한다. 필요한 거 직접 생산한다. 주택이 필요해? 전세 문제로 열받게 내가 2년 살았는데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2억 정도 있는 사람들 다 모아. 우리 공동체 주택 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필요한 거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맥주. 뭐 그냥 여러분 세븐브루에 이제 알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그 기업인들 이렇게 만찬하면서 맥주 한잔 했는데 그 맥주 이름이 뭡니까? 그 세븐브루이라는 그 저기 브랜드로 유명한 그 강서 맥주, 뭐 달서 맥주 이거 사회적 그 기업에서 만든 그 맥주예요. 뭡니까? 수제 맥주? 우리 진짜 우리 동네에 맥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술꾼들이 많아.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카스만 먹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일본에 있는 아사히만 먹어야 돼? 우리가 맥주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게그술 공장이잖아요. 사회적 기업 세븐브루. 그래서 수제 맥주 공장도 만들어. 만두 공장 한번 만들어. 막걸리 공장 한번 만들어. 이런 겁니다. 필요한 거를. 그런데 그거 만들기 쉽나요? 왜 어렵나요? 그거를 시설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만들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 사주는 게 뭡니까?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가 짱입니다. 지속 가능함이 되려면 소비, 유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비 어떻게 하자? 지역화폐로 능동적으로 하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능동적 소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역화폐 얘기하는 건데, 판매와 구매를 어떻게 소비를 윤리적으로 할 건가, 능동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 필요한 돈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여러분이 공부하셨겠지만,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지역화폐가 만들 수 있는 거.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공부 아마 하셨을 거예요. 1930년대 경제공황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도시에서 지역화폐를 찍어. 그래서 일자리한테 나눠줘. 그러면 됩니다. 전제가 있죠. 그 돈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시흥시장이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 돈이 다 유통되게 세금도 그걸로 받아. 예를 들면. 그리고 다 순환되는 시스템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죠. 민간에서 그거를 쓸수 있는 가게들을 많이 확보해. 지금 마포에서는 망원시장 전체, 그리고 100개의 협동조합 골목경제 이런 데서 180곳에서 받아요. 돈이 돌기 시작하면 돈을 찍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줘도 순환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지만 그게 진짜 돈처럼 쓰이면 정말 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소비에 대한 거예요. 소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잉여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은행이로 W 돼 있는 거예요. 남는 거를 상업은행에 모아둘 건가 아니면은 어디에 쌓아둘 건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 마포에서 은행 만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행. 공동체 은행. 우리 은행 국민은행 농협 말고 남는 돈을 우리를 위해서 쓰자. 연 이자율 10% 이렇게 쓰는 거 모아에서 하는 공동체 은행으로 갈아타서 5%만 하면 개인은 5% 플러스 모아는 5%의 사용 이익을 벌 수도 있어요. 1등급에서 10등급에서는 신용 등급에 의한 은행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그런 은행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공유에 대한 개념. 네거내거 말고 우리 거. 모아에서는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사업을 분류를 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겠죠. 마포에는 한국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 병원도 있고요. 카페 협동조합, 식당 협동조합, 별의별 게다 생깁니다. 뭐가 담보가 돼야 되죠? 소비가 담보가 되면 됩니다. 소비. 마포는 출판사도 많고요. 인디 뮤지션도 많고 힙한 문화가 되게 많아요. 1인 가구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되게 얼터너티브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노력들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이어지고 그게 협동조합이 되고 그 협동조합과 공동체 시민들이 이런 삶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지고 지역화폐로 소개되어지고 소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뭐 되게 장밋빛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공간들의 고민이 있어요. 지속 가능함. 월세 50만 원 때문에 아, 우리 사람 인건비 못 주거나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지금 시장 경제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 속에서 월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문 닫을 걱정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거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이라도 뭡니까? 소비 운동, 지역 화폐로 그거를 뚫을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유력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돈을 찍은 거예요. 이거를. 그 우리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살려야 된다. 카페의 물, 그 협동조합 카페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 거냐? 여러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지역 앞에 얘기했을 때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소비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 결과죠. 하지만 우리 마포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사실 근본적인 고민으로 지역 화폐를 찍어낸 거예요. 처음에 카페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이 너무 어려워. 우리 어떻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한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고민했습니까? 아이디어 활동 따로 소비 따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역 앞에 공부하고 더 나은 삶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하고 대안 얘기하지만 한 손에 촛불 들고 정권도 바꾸고 여기에서 해서 지역 경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패턴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용카드 이거 싹둑 자르는 거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지역 앞에 여러분들 시루 이제 만드셨겠지만 그걸로 한 달에 50만 원 소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 1,000명만 있으면 한국의 몬드라곤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공동체 경제 1%라고 했잖아요. 그거 5%, 10%만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왜 지역화폐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내 일로 안 보겠습니까? 그거는 소수의 일이야. 그거는 불편해. 그거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팽배해 있어요. 시장 경제 그거 나쁜 거 누가 몰라? 하지만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라는 퀘스천 마크. 사교육 보내면은 안 좋은지 다 압니다. 하지만 친구 없고 그러면은 그 친구 만들고 놀 공간 하고 시간 찾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 화폐에서 예를 들면 1%를 5%로 올리고 5%를 10%만 올려놓으면 아, 다르게 살라도 되는구나. 나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500만 원 연봉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나 조세프처럼 4시간 일하고 6시간 살아도 행복한 삶이 가능한 도시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 돈을 찍어낸 거예요. 갖고 이 마크도 아까 얘기했듯이 심어내는 돈을 한 거예요. 하고 어떻게 변하고 있냐?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분은 울림들의 생협 조합원이에요. 제가 울림들의 생협 이사인데. 하고 이제 울림들의 생협 마포에는 매장이 현재 3개가 됐어요. 3개. 생협 매장이. 작년에 이제 개장하면서 개소식 때 얘기하는데 이분은 동네에서 뭘 하냐면요. 만화가의 꿈을 하고 있어요. 울림들의 생협 소식지에 만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가게 이용권이지만 올해 말 모아는 가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만화를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디자인한다, 만화 그린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지금 우리 시장 경제에서 무슨 디자인하려면 어느 디자인 업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다른 지금 지역 화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진 게 뭡니까? 모아입니다. 모아. 힘, 관계. 아는 사람들의 이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이용해주고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분은 만화가의 꿈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어요. 울림들의 생협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아연포차 이모들이에요. 아연포차라고 혹시 1년 전에 철거당한 그 뉴스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아현역에서 장사를 했는데
아이언 뉴타운 아파트 단지 생기면서 아파트 땅값 무너진다고 해서 철거당했어요. 행정대 집행.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 그 마포에 있는 그 경의선공원 한 끄트머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연포차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연포차 이모님들은 행정대 집행 당해갖고 너무 슬펐지만 이분들이 제가 사진이 있나 모르겠다 하는데 작년 처음으로 요리책을 냈어요. 요리책. 아연포차 30년 경력을 그 담은 요리책을 낸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두 사람의 아연포차 이모님들의 30년 노하우를 포차는 철거당했지만 그 싸움에 함께한 사람들이 살려준 거예요. 인정해주고. 이모님들 요리책 내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아연포차의 철거에 부당함을 알려내세요. 그리고 이분들 뭡니까? 공동체 가게가 됐어요. 모아화폐로 여기에서 우리는 홍보하면서 서로 상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수동에 하나 있는 어떤 카페 윌리라는 카페예요.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인데 섬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분 사장님이 모아를 너무 좋아해. 네? 그래서 공동체 가게가 됐고 또 이제 지역화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화폐는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돈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야 되죠. 이 돈을 운영하는 데는 이런 카페 윌리 같은 좋은 공간을 돈을 쓰는 사람한테 잘 알려야겠죠. 그렇죠? 저는 이 공동체 가게 이용권 지역화폐 모아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거 저에게 뽑으라고 하면 숨겨진 다양한 좋은 가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 막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지역화폐의 그이 장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180개의 가게들이요. 저는 2년 전에는 정말 잘 몰랐던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 되게 괜찮지요? 다들 잘하시는 거 하나씩 있죠? 그죠? 남들도 많아요. 그런 게. 다들 숨겨져 있습니다. 시흥지역 어디 골목 곳곳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게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공동체 가게 되려면 돈 벌래요 하는 데는 안 받아요. 중국인 자본 들어와서 고깃집 연대 안 받아요. 정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가게를 정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가게로 이렇게 투어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맛집도 찾아갈 수 있고 되게 아, 이런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이제 시루의 가게들 그 돈을 쓰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입니다. 이런 이제 멋진 공간도 있고 마포에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비치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모아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마르쉐라고 하는 도시농부들을 만난 거예요. 마르쉐 도시농부 이 장터에서 사회적 경제 장터도 열리고 마르쉐 장터도 열려요. 마르쉐 장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예. 네. 그러면 정말 좋죠. 생산자들 정말 멋진 생산자들이 대학로라든가 도시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대형마트 안 가고 거기 가고 농부도 살리고 나도 좋고 그죠? 모아 하면서 왜 좋았습니까? 여기에서 모아를 받아요. 다 받아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쓰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그 소비를 통해서 살리는 거죠. 여기는 마포에 있는 중부 그 여성 발전센터 정문이에요. 그 서울시에서 행복중심 생협,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행복중심 생협이 중부 여성 인력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아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센터 같은 데에서 민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홍보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역할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매점이에요. 매점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스티커가 있네요. 네. 어찌됐든 지역화폐를 통해서요, 180개의 가게들, 중간 지원 조직들, 일반 시민들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다 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망원 시장입니다. 망원 시장에 여기 두부 팔고 두부 파시는 아저씨예요. 모아를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모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쓰냐고 저한테 맨날 구박하시는 분이십니다. 망원 시장에 많은 상인들하고 정말 친해졌어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망원 시장 여기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망원 시장 모든 점포에서 모아를 마음껏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망원 시장 다 가면 모아를 다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록 러빙엔젤이라고 하는 도서관. 하여튼 뭐 박수홍하고 김지선이 거기 홍보대사인데 예, 거기하고도 관계를 맺게 됐어요. 모아 지역 화폐는 가계와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지만 또 뭡니까? 소비자들의 힘을 관계를 맺는 유력한 도구입니다. 예, 그런 이제 부분들 또 있습니다. 자, 트립티라고 하는 공정무역 하는 카페에 가게도 저희 모아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커피 믹스죠. 트립티가 10년 넘게 공정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 원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믹스를 왜 만든지 아세요? 믹스 먹기 편하잖아요. 이게 좀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한국의 이 사회적 경제 이 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정말 협동 안 한다고 불평을 투덜투덜 항상 하세요. 말은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커피 믹스는 먹지 않냐. 그래서 커피 믹스를 개발한 거예요. 아, 정말로. 아, 정말 그래요. 아까 그 필요한 거를 생산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작은 소비 필요를 생산하고 우리는 그거를 써가지고 관계도 맺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 트립티 커피 믹스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서 작지만 그 일상의 소비를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고민을 모으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그 디테일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시간이 이제 마무리 해야죠. PM 예, 8시 8분이니까. 여기는 제가 마포에서 가장 자랑하는 개똥이네 놀이터라고 하는 놀이공간이에요. 여기도 이제 모아를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 가게는 제가 이 마포에서 유일한 우리 아이 돌봄을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 같은 공간입니다. 예. 이 공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냐? 지역 화폐 쓰고 더 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역 화폐 이 모화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냐에 대한 겁니다. 돈 플러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 공동체 교육, 공동체 돌봄에 지역 화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가게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는 아까 제가 5살 딸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있죠. 대형마트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사실은 왜 갑니까? 아이 카트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놀러 가잖아요. 뭐소뭐 장보러도 가지만 그런데 소비가 문화예요. 합정 마포 합정동에 교보문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보문고 홍보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문화 놀이터예요. 교보문고. 근데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서점들 다 죽어요. 개똥이네 놀이터 같은 책방도 죽고. 근데 이미 대기업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문화 놀이터,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괜찮은 놀이터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편하긴 하죠.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아이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좋은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시장에 어머니랑 갔는데 시장 가서 제가 바나나 좀 사달라고 그 당시 바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비싸다고 어머니가 안 사준다고 해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막 이런 게 어머니 저 지금도 저 보면은 그때 바나나 안 사준 게 너무 한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 동네의 그 시장 상인분들이랑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깎아주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아이고 둘째가 많이 컸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서로 돌봄과 공동체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를 데리고 망원시장에 가면 제가 모아를 발행한 주체니까 막그 시장 상인분들이 아는 체를 막 해주세요. 얘가 딸이냐, 아빠 닮았다, 누구 닮았다 막 그러고 뭘 하나 더 고로케라도 더 얹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고마워요. 개똥이네 놀이터 가면은 교보문고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가족문화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소비 시장 경제에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문화도 거기에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런 대형마트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살리고 가게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이 소비 문화 패턴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자세한 얘기는 예, 생략 몇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다 그냥 없애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 키워드는 하나는 모아입니다. 모아. 힘을 모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 어떻게 가능키나 해? 라고 하는 고민들. 우리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대체 이것이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여러분도 이제 지역화폐 이런 고민하면서 시흥 지역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체는요 그냥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결과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가 뭐냐라는 거죠. 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러한 필요를 해결하면서 예를 들면은 공동육아를 하는 10명의 공동이 마련해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핸드폰 그 하나 바꾸면은 그 내 핸드폰을 바꾸는 그 소비 결과가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핸드폰 가게를 만들었어요. 마포에서. 한 대 바꾸면은 그걸 기부를 할 수 있는. 어찌됐든 그런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지역도 만들어지고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필요에 대해서 이거는 변할 수 없을 거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있잖아요. 은행 돈 필요하면 가잖아요.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한 사람, 빚쟁이들. 빚쟁이들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면 돼요. 그 돈 현금 서비스 이용하고 카드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은행 가신지 압니까? 돈을 안 빌려주니까. 15% 20% 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20% 그 어떤 걸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7% 사용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3% 이익을 얻으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그 만든 은행은 7% 사용 이자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은 저기 우리 지역화폐를 만들었잖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돈을. 필요하면 집도 만드세요. 필요하면 맥주 공장도 만드시고 필요하면은 뭐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필요에 대한 상상력을 포기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그걸 포기하라고 자꾸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신용카드 써야 되고 니들은 은행 삐까번쩍한 은행에서 돈 빌려 써야 되고 삼성 같은 데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좋은 삶이 유지되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적인 것들을 깨트리는 그 피로를 저희는 과감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걸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면 됩니다. 지역화폐는 그런 방법이자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하지만 민간, 시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정부에서 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그게 확산이 되지 않고 운영이 안 되겠죠. 관치가 되겠죠. 그죠? 관에서 무슨 좋은 축제한다. 관에서 좋은 정책을 위해서 내려꽂는다고 이게 확산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포에서는 좋은 구청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시민들이 그러면은 좋은 구청장만 정치만 바꾸는데 이렇게 목만 이렇게 하고 인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이 먼저 한다. 네. 그리고 지역화폐 구조에서 이거는 저의 얘기 경험상 얘기기도 하지만
지역 앞에 아까 그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 속에서 운영비까지 뽑는 구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역 앞에는 소비자도 살고 공급자도 사는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온누리 상품권 하나 딱 보세요. 온누리 상품권 사면 5% 추가 덤을 받아요. 예. 네. 그럼 5% 마련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게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어떤 수수료를 내느냐? 아니에요. 10만 온누리 상품권이 있으면은 은행 가서 환전하거나 상인회에서 환전하면은 1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 가담하면 바로 다 10만 원어치 10만 원 다 받아요. 그러면은 추가 이용권 주는 만큼 적자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메꿉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다 메꿔요. 홍보, 인건비, 돈 찍는 거. 그러면은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모아는 현재 5% 추가 이용권 줘요. 공동체 기금도 걷어요. 그 안에서 5% 이상 거둘 수 없겠죠. 더 많이 거두면은 가게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금 태환화폐예요. 태환 아시죠? 다 현금으로 바꿔 나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국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운영은. 그리고 저희 자체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서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 마포 니들 이상한 동네네 대단한데 그래서 돈 찍는 비용도 좀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은행 만들어갖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장기적인 플랜 짜고 있어요. 네. 그 현재 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협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 다 이게 신용 협동조합 만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요. 예 네.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면은 비영리 뭡니까 사단법인 이런 형태에서 이 정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의 여수신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회원들 돈을 출자한 사람들 플러스 취약계층 청년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정관에 넣어요. 그러면은 여수신행위가 가능합니다.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 여러분 딱 하면 마포 공동체 경제 하면 저희 페이스북 그룹이 나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가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이 됩니다. 리뉴얼한 게 마포.네트워크 보십시오. 마포.네트워크 예,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체 가게 우리 소비자들이 공동체 가게가 어딘지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 가게가 이벤트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게가 좋은 가게를 잘 홍보를 해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 저희가 이제 오늘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약정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 저는 30만 원 약정자예요. 예. 어찌됐든 또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한 거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까지 그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거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러려고 좀 고민하고 있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도 지금 만들고 있고 예. 또 저는 근데 종이 이용권이 저는 처음에는 당분간 지속되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를 들면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카드라든가 그런 것도 다 검토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